그래서 구도가 저는 늘 얘기하지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라.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사실 참 신기해요. 지지율 보면 이재명은 빠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굉장히 이재명 그래갖고 오늘 제가 좀참제 뒤통수를 딱 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재명 지지율이 왜 견고하냐를 누군가가 분석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구나.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윤석열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구도가 돼가고 있고, 이낙연은 좀 지태져 있고, 새로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추미애 장관,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 뭐 김두관, 뭐 이광재, 뭐다 나온다 그래요. 저는 뭐 박용진도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민주당이 그 경선을 거쳐서 한 명의 대선 후보가 되면 다 같이 공동선대위원장 맡아갖고 그런 모습이 좋은데, 저는 오늘 제가 사실 이재명 지사 얘기를 잘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재명 지사 얘기를 하는 민주지형 안에서 갈라치기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얘기에 대해서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이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재명 지사님의 지지율을 보면 되게 신기합니다. 어떤 게 신기하냐면요. 이 지사님의 지지율은 처음에 한 10%로 시작했어요. 3%, 5%. 그러니까 지난 2017년 대선은 한 18%까지 찍고 쭉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딱 이제 경기도지사에 도전을 해요. 경기도에 도전하면서 압승을 합니다. 압승을 한 다음에 사실 처음에 이재명 지사님이 할때 8%, 10% 정도 나오다가 끊임없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러면 이재명 지지층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의 지지층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늘어나고 희한하게 저쪽 중도에 또 지지층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반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재명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갈래가 있어요. 또 정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점점 하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저는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사실 머리가 되게 좋아요. 머리가 좋다는 게뭐 계곡에 뭐죠? 그 영업하는 거다 치우고 네. 그다음에 신천지 선제대응. 이만희 찾아가는 거, 네. 그다음에 그 지역 화폐 10만 원 내는 거. 제가 왜 이재명 지사가 사람들이 이재명 니콜 실천력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실행력이 굉장히 좋죠. 실천력 추진력인데 그건 사실 여러분들 경기도지사로 얼마든지 마음만 먹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강점은 뭐냐면요, 쉬운 언어를 써요. 어렵지 않아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면 귀에 딱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거창한 뭐그 담론을 얘기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안 해야 그럼 바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언어를 쓰고 누구나 평소에 느껴왔던 불편함을 사실 그거 맘만 먹으면 할수 있는 지사의 권한인데 그 어떤 그 전에 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중앙행정부나 이런 사람들에게 협조를 얻을 필요 없어요. 지사의 권한으로 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실천력을 써요. 사람들이 느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지사님의 지지율이 지금 처음에 뭐 20%, 30%. 조국 장관 검찰 사태를 거치면서 이 지사님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게 있어요. 이번 선거도 그렇고요. 그게 뭐냐면 조국 장관과 검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성군이에요. 이미지가. 문재인 대통령은 성군인데 많은 지지자들도 솔직히 조국 장관이 당하고 윤석열이가 문재인이 임명해놓고 저렇게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답답함을 어디에 그 판로를 찾았냐면 이재명이었으면 작살을 냈을 그렇죠. 텐데라는 상상력을 자극했죠. 그 상상력과 함께 코어층들이 직결을 해요. 코어층들이 이재명이었으면 저거 윤석열 가만 안 뒀을 텐데라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직결을 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요. 지금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그다음에 이번 박영선 4월 7일 재보선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불안감을 느낀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제 조금씩 이재명 지지사에 대해서 반감이 있던 사람들도 아 지금은 대세가 이재명으로 가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 지지사의 지지율을 가만 보면요, 만약에 30%가 나오면요 민주당 지지율은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 나머지 15가 어디서 왔나를 봐야 돼요. 저는 보수 중도에서도 넘어왔을 거라고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네. 노동자들과 가난한 서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했었어요. 네. 사실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은 중산층이에요. 늘 왜 가난한 자가 왜 한나라당을 찍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지사님의 지지율을 감안 보면요 약자와 서민과 노동자들이 이 지사님의 지지율이 높아요. 좀 특이한 현상이죠. 그게 왜 그러나 했더니 이 지사님의 정책이나 언어가 쉬운 거예요. 그렇죠. 약자와 서민들 노동자들에 대해서 10만 원을 나눠주고 뭔가 메시지가 그러니까 정보 취합에 있어서 정보를 어떤 고급 정보를 얻거나 정보를 얻는 수단이 제한적인 아무래도 소외계층들이 볼 때는 이 지사의 말이 귀에 듣는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노동자 계급은 오히려 저쪽을 찍거나 정의당 쪽에 어떤 그쪽에 투표를 했었는데 그런 이상한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준비한 게 있어요. 중도가 이재명 시장에게 그리고 특히 박근혜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아니고 네. 민주당도 아니라는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해요. 이 현상이 제일 신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소름 끼칠 거예요.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데 이재명을 지지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냐. 언론이 만들어낸 구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론이 늘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을 각을 세우면서 분열 정책을 펼쳤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여태까지 이재명 지사를 어떤 식으로 언론이 문재인 정부와 각을 구도로 만들었냐면 비문, 친문으로 나누면서 이재명은 문재인과 각을 세우는 사람같이 언론 플레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도가 볼 때는 이재명이 정권을 잡거나 대통령이 되면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게 되게 소름 돋았어요. 이해가 가세요? 이재명 지사가 많이 차기 정권을 잡으면 국민의힘도 싫고 문재인 정부도 싫었던 사람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지만 그게 정권 교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착시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도의 지지층들이 이재명 지사가 어떤 일자라고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만약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노무현, 문재인, 김경수, 뭐 조국 이쪽으로 가면 이거는 그냥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번 정권을 재집권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언론이 만들어놨잖아. 조중동이 이재명 지사를 끊임없이 반문 세력으로 만들고 끊임없이 각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코어층 지지층들도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도에서 볼 때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김태현도 말 좀 시키세요. 아, 요거는 제가 설명하고 좀 드리는 네. 게 취재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재명 지지층들이 경고함을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죠. 대선에 올라가면 이재명은 엄청난 공격에 의해서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저는요 반대로 묻고 싶어요. 이재명 지사가 형수에게 욕한 파일 다들 들어봤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스캔들 막 나옵니다. 더 이상 이재명에게 치명타를 입힐 만한 것들이 이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민주당 안에서 이미 터져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게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는요 좋은 양복을 입고 좋은 깨끗한 넥타이를 맨 선한 사람의 이미지가 늘 대통령의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대선 후보 검증 과정에서 조금만 티가 특글이 있어도 그 대선 후보에 나온 사람들은 치명타를 입는 건데 제가 이재명 지사의 강점은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미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요. 이미 이재명은 무슨 연예인과의 스캔들부터 해갖고 무슨 형수한테 이미 이재명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데 더한 게 터져도 이재명에게는 별로 타격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가장 강점은 뭐냐?
그러니까 민주당 여러분들 정치를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요 얘기만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집권을 잡고 나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민주당이 주류 세력이었어요. 그 민주당 주류 세력이 뭐냐면 서울대학교, 아, 경기고등학교 서울대의 세력들. 노무현 대통령 같은 진영 안에서 고졸의 변호사 출신이라면서 저쪽에서 공격하는 걸 사실 내부 진영 안에서도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죠. 우리 편 때리는 게 진짜 아파요. 그렇죠. 그때부터 사실 시작된 게 노무현 대통령 때리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변방이에요. 변방. 누가 봐도 주류가 아니죠. 어떤 86세대의 어떤 운동권 세대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자기가 뭐 서울대, 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의 어떤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도 아니고 늘 변방의 장수에 있었는데 어느덧 지지율이 오르니까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뭐뭐뭐 어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정치한 사람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아직도 뭐라고 부르냐면 문실장이라고 불러요. 아이고. 진짜로. 얼마 전에 그 국회에도 계셨던 분인데 국회 사무, 이렇게 얘기하면 이름이 다 까지는구나. 네. 그 사람은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노무현과 문재인은요 변방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죠? 그렇죠. 경기고등학교 서울대의 운동권 엘리트도 아니에요. 노무현 문재인이 크게 운동권에서 많은 일을 했던 분들도 아니에요. 그렇죠? 잠깐 뭐. 그러니까 굉장히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그랬던 서울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주류가 볼 때는 사실 부산 노무현과 문재인에게 변방 비주류에게 정권을 넘겨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주류인데 대통령을 뺏겨,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주류가에서 대통령이 나온 게 아니라 비주류에서 대통령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기한 거죠. 또다시 민주지정의 대권 후보들은 민주정에서 서울대 출신이 대권 잡는 거 봤어요? 없죠. 국민들은 진짜 현명한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 여러분들, 왜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왜 이 지사의 지지율이 견고하고 떨어질 것 같지만 계속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모인다는 것은 바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별로였는데 라는 사람들이 현재 4.7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불안한 마음이, 아, 차기 유력 대권자도 다시 한번 긍정의 마인드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얘기가 아마 공감되시는 분 많죠. 4.7 재보궐선거 전까지만 해도 아 이재명 나는 별론데 있던 사람들이 4.7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민주정의 위기감을 느끼면서 아 이재명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의 전환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는 요 얘기 들으면서 사실 좀 상상했던 구도가 있어요. 근데 그 구도가 뭐냐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 논란이 됐던 것들이 다 공개가 된 상태임에도, 그렇죠, 대선에 나온다면 언론에서는 똑같은 걸로 똑같이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리고 뭐 관련한 것도 이제 전부 다 이제 대법에서 무죄 판단도 나왔지만 뭐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죠. 저는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그 대선판에 뛰어들게 된다면 요거부터가 이제 흥행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죠. 저쪽에서는 추임 구도로 가려고 할 테지만, 그렇죠, 흥행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과 추미애가 둘이 붙는 순간 어떤 시너지가 생기냐면 추미애 장관은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개혁, 검찰 개혁과 관련한 어떤 권력을 개혁하는 그 시대 정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거를 그대로 받아서 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추미애 장관을 떨어뜨리자니 이재명 지사가 그대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자니 추미애 장관이 그대로 올라가는 구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에 대한 공격은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고 그냥 두 사람의 흥행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이 될 거다라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민주당의 걸출한 대권 후보들이 아직은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흥행은 민주당이 가져가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개총수 이재명 지사에게 기울었네. 그거 저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저는요,
제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저는 무조건 그냥 민주당에서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을 믿으면 된다라는 늘 그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재명 지사에게 기울고 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민주당 경선에서 1등하는 사람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문재인을 지키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정권을 뺏기고 나서 무슨 문재인을 지킵니까? 좋고 싫고가 어딨어요? 민주당 후보가 무조건 경선에서 이긴 사람을 직결해서 우리 단 하나의 표심으로 가는 게 가장 맞는 거고 그럼 그렇죠. 윤석열 얘기 좀 해드릴게요. 윤석열이는 두 달 대선에 출마하고 국힘당에 들어와서 대권 후보에 나온 사람 두 달 안에 죽어요. 여러분 윤석열의 가장 저격수가 누굴 것 같아요?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의해서 죽어요. 그게 누구다? 홍준표예요. 홍카콜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은 홍준표에게 죽게 돼 있어요. 홍준표가 얼마나 그 이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에 복당을 하게 되고 윤석열은 결국 대권 후보에 나가게 되면 홍준표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둘 다 검사 출신이죠. 그렇죠. 홍준표는 분명하게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정치검찰 아니었습니까? 그딴 제가 보기에는 그 수사 자체가 개판이던데 정치하려고 정치검사질한 거 아닙니까? 홍준표에게 죽어요. 진짜로 가만 그러니까 윤석열은 결국은 국민의힘에 의해서 죽게 돼 있어요. 그 말 나오는 순간 지금 정권을 향한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주력 사건들 그렇죠. 다 멈춰야 됩니다. 홍준표도 검찰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 저는 우리 유시민 장관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시민 작가가 홍준표가 대권 떨어지고 홍준표가 위기일 때 홍준표를 살려준 게 누구냐 바로 유시민이에요. 왜? 그건 전략이에요. 유시민 홍준표가 죽으면 우리는 늘 홍준표를 아끼는 히든카드야. 홍준표는 많이 얻어야 27%예요. 절대 홍준표는 그 이상 나오지 않아요. 표가 홍크나이트잖아요. 홍크나이트. 그렇죠. 홍준표는 저쪽에서도 싫어해요. 그래서 홍준표를 대선이 끝나고 나서 홍카콜라를 유시민 장관이 하면서 유시민 장관이 어떻게 보면 홍준표를 부활을 시켜놨거든요.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내에서 대권 후보 홍준표 나오면 그 1, 2위 다 터요. 그럼 윤석열이의 저격수는 홍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네. 여러분들이 좀 제가 좀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 8,000명은 너무하신 거예요. 너무 많아요. 좋으셔야죠, 이제. 네, 여러분들 아마 제가 대권 판도 분석을 하는 거 여러분들 되게 재밌죠? 그렇죠? 아마 대권 판도 이런 분석은 어디서 못 듣는 분석이에요. 왜냐면 그 분석 특히 오늘 적어 있잖아요. 네.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는 중도층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소름 돋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결국 국민의힘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 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제가 흥미롭게 제가 또 취재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대권 구도는 앞으로 민주당 대권 6개월 전에 대선 후보가 확정돼야 되니까 늦어도 8월 초면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정경심 교수님 7월 말 8월 네. 초면 민주당의 이제 경선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9월 그러니까 대선이 3월 7일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3월 7일이면 9월 7일 전에 후보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저는 딴 거 없습니다. 그 유시민 장관도 나왔으면 좋겠고 많은 우리 민주당의 사람들 김경수 지사도 나왔으면 좋겠고 많은 후보들이 나와갖고 정말 페스티벌이 돼갖고 정말 누가 봐도 와 왜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4.7 재보궐선거 질 때 가장 뼈아팠던 건 뭐냐면 저쪽이 흥행몰이가 됐잖아요. 안철수 그렇죠. 오세훈 뭐 단일화 우리는 사실 흥행몰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으면서 나빴던 게 그 우상호 의원이나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네거티브 없이 재밌게 그러니까 그들의 정책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더 큰 이제 이슈가 됐다면 좋겠는데 너무 네거티브가 없다 보니까 그냥 아 되게 순한 맛 라면 그렇죠. 먹는 느낌.
그리고 뭐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도 네. 저런 희망을 잃지 마셔라. 분명히 반등의 기회는 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는 이낙연 지지자고 나는 이재명 지지자라서 서로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가 다르다라고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은 동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힘을 모을 때는 같이 모여야 되고, 이낙연 지지자들 실망하지 마세요. 또 반등의 기회가 올 수 있는 거고,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 좋아 정말 아끼고 좋아한다 그러면요 말을 아끼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차기는 이재명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면 또 지지율 빠지고 있는 이낙연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보기가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가 소중하고 아끼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이 조금 더 이성을 찾고 말을 좀 아끼고 그래야지 우리 민주주의 나중에 경선을 치를 때, 경선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지지자들끼리 상처를 줘버리면요 투표를 포기해버려요. 그렇죠. 경선에서 그랬으면 진짜 그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이낙연 지지자와 또 이재명 지지자가 막 피 터지게 싸우면요 경선이 딱 끝나면 투표를 포기해버리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차기 검찰총장 얘기 잠깐만 좀 해드리면요 네 접니다. 예 네. 저예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제가 검찰총장 해갖고 다 때려 잡아들라고요. 예. 예. 인종 청소 좀 하려고요. 예. 제가 검찰총장 되면요. 그냥 다 인종 청소 좀 하려고요. 예. 개총장. 윤석열도 하는데 내가 못할 거 뭐가 있어. 예. 그냥 개총장 한번. 예. 네, 어쨌든 예. 두 번째 단락, 차기 대선 구도 얘기는 여기서만 좀 마치고.